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울적 분할한 자회사들이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이 입는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포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LG화학도 작년에 그랬었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물적 분할을 하고 일부 회사들은 또 자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기사를 하나 작성을 했죠. 그래서 그 필자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고재현 기자입니다. 아마 주식 설전 때 많이 봐가지고 이 반도체 전문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오랜만에 나와서 엄청 떨리네요. 네, 이 물적 분할 이슈 얘기를 해보려면 사실 문적 분할, 인적 분할이 뭐냐,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인적 분할은 이제 회사를 양옆으로 이렇게 두 개를 쪼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주주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A 법인,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 B 법인의 주주 구성수가 이제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A 법인과 B 법인의 지배권이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을 보면은 이두 개의 법인의 분할이 이렇게 위아래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신설 법인의 주식이 전부 A 법인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법인의 100% 자회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A 법인 주주들은 B 법인 주식을 가지지는 못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A 법인이 100% B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A 법인 주주들이 간접적으로 이제 B 법인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분할 자체가 기업의 구조나 뭐 재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왜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제 물적 분할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 다양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신사업의 가치를 좀더 이제 부각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기업, 복합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되게 철강, 올드한 기업으로 되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 2차전지 소재 사업도 하고 관련된 신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려져 있는 신사업의 가치를 좀더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철강 사업을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기존의 법인은 이제 지주가 되고, 그 지주 밑에 다양한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자회사 중 하나가 철강 사업을 하는 포스코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신사업을 하는 자회사들이 이렇게 옆으로 있다 보면은, 아, 이 자회사들의 가치가 조금 더 부각이 되겠죠? 예.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인데요. SK온이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이잖아요.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되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는 화학 사업에서 돈을 엄청 벌어서 그 돈을 배터리 사업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홀로 서기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투자금 규모도 커지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이제 투자금으로 이제 쓰려는, 너무 효과적인 이게 자금 조달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물적 분할 후 재상장을 선택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그 이제 신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 알짜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좀 자랑도 하고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사실 주주들이 반발하는 데는 또다 이유가 있잖아요. 주가도 막 아, 떨어지고. 그쵸. 왜 그런 걸까요? 처음에 물적 분할을 하면은 비법인을 상장을 하게 되면 이 비법인을 지배하는 주주들이 또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법인의 주주들이 지배권을 가지게 되고, 기존의 A 법인의 주주들은 지배권을 잃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물적 분할 자체만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막그 엑셀을 조금 돌려봤는데, 물적 분할을 발표한 시일이랑 자회사가 상장을 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한 시점, 뭐 이렇게 시점별로 해가지고 주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물적 분할을 발표하고 난 뒤에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해요. 왜냐하면, 아, 이 자회사 상장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그 직후에는 업황에
따라서 또 주가가 급등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 상장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으니까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네. 물적 분할을 발표한 시점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뒤에 2차 전지 테마가 확 살아나면서 뭐 1월에 105만 원인가 뭐 그것까지 올랐거든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산 거고 여기서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 상장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물적 분할을 한 회사라고 해도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적 분할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한다 그러면은 매수를 할 만한 거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또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네. 아직은 SK온 상장이 구체화된 건 없으니까.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 상장을 좀 자제하겠다고 발표를 한 뒤에 최근에 주가가 10% 정도 올랐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재상장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회사랑 자회사랑 동시에 상장하는 게 네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네네. 해외에도 있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그러니까 좀 있는 편인데 그 외에 선진국들은 많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수치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약간 후진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아 우리가 왜 이랬나를 살짝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70년대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채를 끌어다 쓰고 하다가 회사가 막 약간 망할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아 기업 공개를 활성화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기업 공개를 활성화하려고 했더니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족 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기존이 더 편한 거예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상장을 안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상장 강제 정책을 시행을 해가지고 뭐 요런 기업들은 상장을 하라. 그다음에 뭐 혜택뿐만이 아니라 좀 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 상장을 하기 시작했고 계열사 상관없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상장하고 삼성전기도 상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원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살짝 눈 감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뭐 순환출자를 해서 이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도 용인해주고 해서 막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계열사들이 상장을 한 상태에서 지주사 전환을 장려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상장이나 뭐 이해관계가 있는 계열사들이 막 줄줄이 다 상장이 돼 있는 이런 구조가 생겼다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네 기업 어려울 때 사채 아름아름 쓰지 말고 네네네. 강제로라도 시장에서 좀 공정하게 자금을 조달해라 그쵸, 이래서 네. 상장하라고 등을 떠밀었는데 네네. 이제는 다들 상장하겠다고 난리인 거죠. 그렇죠. 그때랑은 정말 달라진 모습이고 그러면 왜 물적 분할을 한 기업을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냐는 이제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약간 지배구조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물론 기업들은 이 지배구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거는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사업의 경쟁력 확보가 공식 목적이죠. 네네네. 네. 근데 우리 지배구조의 각종 규제 안에서는 약간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이제 자금 조달을 하려면 그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설명하기 쉬운 사례인데 주 LG가 LG 화학을 30% 정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 LG의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또 주 LG의 지분은 30%가 되는 거겠죠. 네. 동일하게 나눠 가지는 거니까. 근데 이 30%가 되면 우리가 공모 유상 증자를 할 때 지배권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가 20%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20% 미만으로 이제 지분율이 희석이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아니면 돈 들여서 지분을 더 사야 된다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주주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지배주주들이 그러면 지분을 더 매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기업들 입장은 그런 거예요. 약간 선택지가 굳이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왜? 네. 그래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분율 80% 수준은 지금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30%냐 100%냐 했을 때 이 100%를 포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100%를 소유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주식은 한 주도 못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는 보유하고 그쵸, 그쵸. 있지만, 이제 그게 불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다 저는 뭐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뭐 나오고 있는 대안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통되게 나오는 얘기는 분할 후 이제 재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한테 뭐 신주 인수권을 주자, 아니면은 신주 인수에 대한 우선권을 주자,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제 이용우 의원 주최로 이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신주 인수권을 이제 주는 거는 인적 분할과 효과가 같아져서 사실상 물적 분할을 금지하는 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주한테 모회사 지분율과 똑같이 지분을 나눠주는 게 인적 분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주 인수권을 기존에 있던 모회사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결국 인적 분할이랑 똑같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회사의 주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경제적 이익을 이제 보장하는 게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신주 인수권은 그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거래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 단순히 그냥 내가 모회사 주주여서 그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게 사실 가능한가? 예,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그리고 시점도 사실은 애매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쵸.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주주들한테 요거 줄 거냐, 성장을 결정했을 때 그때 주주들한테 줄 거냐. 시점을 어떻게 정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줄 거냐, 그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뭐 물적 분할을 뭐 직접 금지하든 아니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금지하든 이런 금지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보장한 이제 분할의 방 방식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거에서 이제 재상장을 하는 거는 제동을 걸어라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제동을 거는 게 법을 또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래소는 이 회사를 이제 상장시킬지 말지 그 자격을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개정을 해서 핵심 자회사를 분할 상장하는 거를 제한해라라는 요구들도 있어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분할할 때는 우리 상장 안 합니다라고 했다가 한 5년 뒤에 죄송하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주주들이 또 원합니다 이러면서 상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 차원에서 금지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상장을 안 시켜주면 대체제가 있다. 나스닥에 가면 그만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해외에서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강제로 금지하는 거래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이것도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죠. 그 모자회사는 사실상 이해상충의 문제가 되게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해관계가 다른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각 이사회가 이거를 잘 조율을 할수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심사를 하는데, 그거는 현재 거래소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는 부분이 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입장은 좀 소프트하게 하겠다. 지금 뭐 포스코나 이런 회사들이 주주 환원 정책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거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좀 주주와의 소통을 이제 뭐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랑, 사실 이런 지배구조 문제도 결국은 ESG 거버넌스의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더 이제 꼼꼼히 심사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다시 아까 조금 돌아가서 그 신주 인수권을 준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재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물적 분할 왜 해? 뭐 이렇게 되는 아,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상장했을 때왜 우리 사주 배정하는 것처럼 기존 주주들한테 공모주 우선 청약권 같은 거를 좀 줘라,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오던데. 네, 어제 상장사 협의회에서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으신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신주 인수권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파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정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참여를 하면은 그 권리를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사라져버리는 뭐 좀 더 절충된 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모 회사 주주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든 돈만 갖고 오면 되니까 그게 뭐 반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선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약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뭐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반대주주에 대해서 이제 주식매수 청구권을 보장해줘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반대하는 주주들의 권리만 이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주주들은 그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보상을 받지만 뭐 남아있는 주주들은 뭐 보상을 받는 게 아니기도 하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이제 보장하는 것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약간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약간 법제적으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정책 브레인으로 이제 꼽히는 이용우 의원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신주 우선 배정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주주를 배려하냐, 네네. 신규 주주를 배려하냐. 네. 서로가 불만일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네. 빨리 자금 조달해서 그러니까. 파이를 더 키우는 게 오히려 네. 모 회사 기존 주주들한테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고. 네.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1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겠네요. 아,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SK 온 내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최근에 뭐 기사 중에 뭐 거래소가 이 모자회사 동시 상장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 기사가 나온 날에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급등했어요. 왜냐하면 아 지금까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안고 없는 찐빵 되면 어떡하지? 알짜 자회사 이제 상장하면 어떡하지? 이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아 정권 바뀌면 이거 상장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뭐 거래소 이런 데서 당연히 뭐 이거를 상장을 제약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 이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주들 사이에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있을 때마다 SK 이노베이션 주가를 잘 보시면 바로 오르고 막 약간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ETF 들고 2차전지 ETF 그쵸. 저도 네. 들고 있는데 저, 아 너도? 전 해외 걸로 들고 있어요. 아 저는 국내 걸로 또 들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지금은 이제 2차전지 ETF에 네. LG 화학이 담겨 있는 건데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그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쵸, 네.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편입을 하는 건데 문제는 둘 다 편입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는 빼고 에너지 솔루션만 편입을 하느냐라는 이슈가 있고 그 편입 시점은 그러면 언제냐. 왜냐면 저는 참 주주분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 게 그 편입 시점에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편입을 해야지 ETF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FN 가이드는 이제 상장 직후에 2월 초에 편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아예 바꿨더라고요. 근데 거래소는 굉장히 신중해요.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정식으로라면 이제 3월 초에 정기 변경일에 해야 되는데 이제 FN 가이드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 이제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LG 화학은 완전 상관없는 회사니까 당연히 빼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왜냐면 LG 화학은 배터리 소재 사업을 되게 육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LG 화학도 당연히 배터리 관련주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근시일 내에 방향성이 잡힐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영상 만들려고 이렇게 ETF 룰북이라고 하죠. 규정을 정해놓은 그걸 뜯어보는데 네네. 의외로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가 상장하는 거 이거는 그냥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냥 어쨌든 그냥 네. 지수 사업
사업자랑 운용사가 열심히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 좀 네네.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네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덱스에서는 공시를 했더라고요.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모회사를 편출하고 핵심 자회사를 편입한다. 그다음에 룰을 새로 또 만들어 온 거예요. 네네네. 워낙 물적 분할이 핫한 테마가 되어버려서 네. 룰도 좀 이제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대선이랑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또 주주들의 표심을 잡을까? 관전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고민하는 과정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네. 것 같은데 또 추가되는 내용 있으면 다음에 또 네. 선배 모시고 또 꼼꼼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우리가 체감할 만하게 변화가 막 확 있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그냥 좀 이슈를 따라가면서 이게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도 꼼꼼히 보시고 누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내는지도 보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마무리가 너무 깔끔한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